전장 속에서 동료를 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군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죠. 그런데 동료를 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개도 있습니다. 바로 군견 최초로 장교 계급을 단 헌트 소이의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990년 3월 3일 북한의 남침용 땅굴인 제4땅굴이 발견되면서입니다. 이 땅굴은 귀순한 인민군 엘리트 출신인 신중철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이미 1970년대에 세계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었지만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도 땅굴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전 전선에 걸쳐 남침용 땅굴을 굴착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당시 주한미군이 부분적으로 철수를 시작하고 한반도 군축 논의가 구체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우리 군은 땅굴 발견 다음 날인 3월 4일 유독가스와 부비트랩을 감지할 군견 헌트와 수색조를 작전에 투입합니다. 이전에 발견된 제1,2 땅굴에서 북한이 설치한 부비트랩에 의해 미군과 국군 10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헌트는 4살, 세퍼드과로 총망받는 군견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견은 나무가 우거진 5,000평의 산악지대에서 2분 만에 목표를 찾아낼 정도로 뛰어난 군 자산인데요. 그래서 과거 오래전부터 군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했습니다. 헌트는 부비트랩을 발견하면 아군에게 알리는 훈련을 받았고 수색조의 최선두에 서서 작전에 투입됩니다. 당시 땅굴 속은 어둡고 침침하여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고 땅굴이 지하수로 가득 차 있어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군사 분계선에 다다라 근처 수색을 이어가던 중 대원들은 헌트의 이상 현상을 포착한 움직임에 수색을 중지합니다. 헌트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땅굴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 발의 폭발 소리가 제4땅굴을 뒤덮습니다. 폭발 소리가 울린 현장에는 눈을 감지 못한 헌트의 시신과 붉은 피만이 가득했고 헌트는 북한이 수색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중에 설치한 목함 지뢰를 밟고 당일 12시 5분 그 자리에서 산화합니다. 만약 헌트가 앞서 나가지 않았다면 밀폐된 공간에서 폭발한 목함 지뢰로 수색대원 한 개 분대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렬하게 산화로 임무를 마친 헌트는 이후 4월 1일 남은 유해가 수습되었고 국방부는 분대원들의 생명을 구한 헌트의 공을 인정해 고려시대 명장 강감찬 장군의 호를 딴 인원무공 훈장을 수여합니다. 또한 헌트를 군견 최초로 장교 계급인 소위 계급을 추서하며 충견 칭호를 부여하는 동시에 제4땅굴 옆에 동상을 세워 헌트의 넋을 기리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군견 최초로 장교 계급을 단 헌트의 사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헌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개와 인간이 가장 가까운 이유도 있겠지만 복잡하게 살아가는 인간과는 달리 있는 그대로 우리의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헌트 소위는 오늘도 북쪽 방향을 응시하고 죽어서도 북한을 경계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